Shoebox.생일 선물. 정말? 야. 오빠, 우리 이 강아지 이름 마음이로 하자. 마음이? 엄마한테 강아지 갖다 달라고 기도했거든. 근데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았나 봐. 그러니까 마음이로 하자. 그치, 마음아? 야, 그래도 강아지 이름이 마음이가 뭐냐? 내 마음이 너무? Thank you.
보호종사로 맴매한다 그랬지? 너 진짜 맞아볼래? 내가 싼 거 아니다 뭐? 그럼 누가 쌌는데? 얘, 얘가 싼 거야. 어제 네가 들어와서 오줌 싸고 나갔잖아. 그치 마음아? 마음아 안 돼. 야, 이건 마음이 빤 쓰겠네. 응? 야. 너 반스 입는 게 맞냐? 난 아니야! 난 안 쌌어! 정말? 정말 안 쌌어? 야, 이래도 안 쌌어? 야, 오줌 싸게. 고모가 계란말이 해왔으니까 밥 먹어. 나 학교 간다. 나 오줌 싸게 아니야. 오빠가 뭔데 내 운동 해봐. 나 오빠하고 말도 안 할 거야. 너 그럼 이따 아이스크림 없다. 괜찮지? 오빠 왜 와? 오빠 도망을 해. 엄마하면 내가 다 해줄 거야. 저는 카트라이더를 만든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꼭 비 오빠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찬이? 찬이는 누구를 왜 만나보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볼까? 저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 이거 내가 붙여봐. 잘 봤어, 종이. 잘 봐. 아싸. 안 들려? 왜? 귀가 덮여 있어서 잘 안 들려? 좋아. 자, 이제 잘 들리지? 그래도 아이스크림이잖아. 먹어봐, 어? 몰라! 오빠 미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야! 나도 버스 탈 돈으로 사온 거란 말이야! 기껏 뛰었더니만! 먹어, 그냥!
있다고요? 누가 그래? 옆집 할머니가. 혼자 사는 할머니가 더 불쌍한 거야. 우린 세 식구잖아. 하나도 안 불쌍해. 맞다. 오빠, 또 싸웠지? 내가 후우 약 발라줄게. 아니야, 됐어. 야, 나 하나도 안 아파. 오빠 자꾸는 맴매한다. 의사 선생님 말 들어야지. 어서 돼. 아, 따워. 야, 너 이거 뭐야? 고추장. 자, 약 발랐으니까 반창고 붙이자. 먹자, 먹어. 찬이야, 너 고모네 이사 가기로 됐다. 그게 있다, 아이가. 고모 회사가 이사를 가가 안 따라갈 수가 없게 됐다, 아이가. 그렇다고 우리 형편은 너희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참 좋겠노. 너것만 연락도 안 되고 어째 그리 연락을 툭 끊었구노. 그걸 아직도 몰라? 사방도 죽었겠다. 애들 버리고 가서 팔자 고친 거지. 앞에서 뭔 말인겨?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1년 넘게 연락 없으면 거 뻔한 거 아니야? 찬아와 동물아. 안 돼, 가봐야 돼. 소희가 기다려. 엄마 아빠 없으면 이제 네가 가장이야. 가장이 뭐노? 어떤 게 동생한테 좋은지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그거 기다린다고 오지할 사람이 오냐? 일단 저 고아원에 가서 기다려. 거기서 네 엄마 기다려도 되잖아. 우리 고아 아니에요. 엄마가 있는데 왜 고아원에 가요? 아이, 근데 저놈의 자식이 저 어른이 뭐라 그러면 어, 알겠습니다 이제 어디다 대고 꼬박꼬박 말인가. 찬이야, 우리 어른들은 다 너희들한테 미안한 짓만 하노.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둘뿐인데 뭐. 그런 소리 말 그래. 고모가 이사가도 생활비는 보내줬구마. 알았지? 그러고 이거는 아직도 이어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너희한테서 마지막으로 왔던 기다. 엄만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넌 학교 잘 갔다 와.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아이스크림 두 개만 사 먹어. 야, 여기가 학교잖아. 너 맨날 맨날한테 맨날 맨날 까먹냐? 난 여기 있어.
엄마하고 그림 그릴까? 깜깜해서 많이 무서웠어? 아니, 마음이 꼬이셔서 조금 무서웠어. 근데 왜 울었어? 오빠가 안 올까봐. 바보야, 오빠가 왜 안 오냐? 집이 여긴데. 집이 여긴데 엄마는 안 오잖아. 오빠, 엄마도 올 때 버스 타고 와? 어. 그럼 우리 맨날 기다리자. 그럼 오잖아. 오빠도 방학했으니까 여기 와서 맨날 기다리자. 그럼 엄마가 더 빨리 올 거야. 그치? 마음이 아줌마다. 마음아 시원하지? 야야야 야 일로와. 싫어, 머리 안 감았구만. 야, 모래에서 이 똥냄새 난단 말이야. 마음이도 씻었잖아. 그래도 싫어, 눈 아프단 말이야. 이리 오라니까. 좋아, 깜지 마. 그 대신 오늘부터 너 혼자 자. 오빠는 마음이랑 같이 잘 거야. 싫어, 같이 잘 거야. 그럼 머리를 감던가. 자, 이제 눈 꼭 감어. 비눗물 들어가면 눈 아파. 싫어, 눈 감으면 깜깜해. 물 부을 거예요. 빨리 눈 감어. 무서워. 깜깜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알았어. 아, 차가워. 야, 여기서 털면 어떡해. 나가서 털어. 너 또 말 안 듣지?
너 또 귀 붙여놓는다. 다 됐어. 추우니까 들어가 있어. 오빠, 이거 엄마 짓은 맞지? 내놔. 그만해, 시끄러워. 엄마, 엄마. 내 바보야. 엄마, 가봐야 소용없어. 이제 엄마 안 온단 말이야. 엄마가 왜 안 와? 엄마 와. 오빠 왜 와? 오빠 도망가라. 똑똑히 들어. 우리한테 엄마 없어. 올 거면 벌써 왔지? 가봐야 소용없다고. 너. 이딴 거 사준다고 엄마가 돌아올 것 같아? 엄마 우리 기억이 날 것 같아? 다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엄마 안 돼. 이거 엄마가 나 가져가라 말이야. 놔! 안 돼. 엄마가 나 준 거란 말이야. 엄마가 내 거야.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책도 많이 많이 사서 온댔어. 꼭 소희랑 오빠 데리러 온댔어. 엄만 죽었어.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더 엄마 찾아봐. 그땐 너 혼자 두고 확 도망가 버릴 거야. 알았어? 오빠 그러지 마. 나 이제 안 올게. 오빠 말 잘 들을게. 그러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오빠. 엄마 안 죽었지? 나중에 지금보다 더 많이 힘들어지면 정말 힘들면 그때 가자. 난 혼자 살 순 있지만 소희는 아직 엄마가 필요하니까 소희 보내주자.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소희는 어리니까 받아주실 거야. 그때까진 네가 소희 잘 돌봐줘야 돼. 내가 없으면 네가 소희 오빠다.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헤어지지 말자. 알았지? 다 약속. 도장 찍고 복사하고.
마음이 너 야. 달리야. 아. 수야. 오빠 나올 것 같아. 그냥 아무 데서나 싸. 야. 내가 너냐?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싸게? 아, 오빠가 저기서 똥 누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우야. 아우. 오빠, 나 혼자 썰매 타도 돼? 안 돼, 기다려. 안 돼, 오빠가 기다리래. 소야. 오빠. 님이 안에 그대로 있어. 야, 이 개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꺼져, 이 개새끼야! 등에 뛰지 말란 말이야! 가, 이 새끼야! 이게 진짜! 열차 시간 다 됐거든. 조심해서 가. 감사합니다.
엄마. 찬이야. 고모한테 그동안 밀린 생활비까지 다 보내준다고? 필요 없어. 그럼 왜 온 거야? 소희가 내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온 걸 어쩌라고. 글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가도 나 혼자 가요. 됐어요? 무턱대고 찾아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들어가 자. 나 지금 나가야 되거든? 이거 고모 갖다 드려. 엄마 미국 가. 다음엔 와도 없을 거야. 얘기할 수가 없었어. 이거 엄마가 너 주는 거야.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아줌마, 아저씨, 형님, 누나 모두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돈 벌러 부산으로 가셨지만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어대는 동생이 가여워서 부산으로 왔지만 엄마는 찾을 길이 없고 춥고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서울에 올라가서 하실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전부 챙겨놓을 겁니다. 그 사이에 남편 되실 분은 미국으로 가셔서 초청장을 보내주셔야 하고요. 이쪽에선 여자분만 들어가시나요? 다른 가족분은? 다른 가족 없습니다. 이 사람 말고는. 먹고 싶냐? 먹어. 오늘은 많이 벌어서 좀 먹어도 돼. 왜? 더럽냐? 안에서 먹자니까. 니들도 엄마 찾아서 왔니? 엄마는 찾아서 뭐하는데? 우린 둘 다 엄마 없어. 난 엄마 잃어버렸고 얘는 고아원에서 나왔어.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사주지만 우린 우리가 벌어서 먹어. 야, 너 몇 살이냐? 나이는 왜 묻냐? 사회에 나오면 10살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야. 너 집 나왔지? 갈 데 없음 우리랑 같이 갈래? 우린 다 같이 살아. 참말로 잘왔다. 내가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누구들 같이 갈 곳 없어가 헤맨 애들 억수로 많은기라. 내 그 아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나? 저기 저기 다 내 새끼 같은 놈들인데 내가 다 안아주고 닦아주지 못하는구나. 내 가슴을 치면 한탄도 한다. 근데 네가 우찌하고 우리 사랑의 집을 네 발로 찾아왔는가 말이다. 이거는 하늘의 뜻이거든. 너 이러면 참말로 네 내치지 못한다. 네 내 맘 알지? 네. 그래, 많이들 먹어라. 너희들 돼지고기 좋고 다 알지? 대나베 다 나온대. 오마이! 차리! 니 다이어트 안 하나, 임마? 응, 니들 많이 먹어라. 뭐? 형아야, 니 설마 이거 베키 먹으라고 준 건 아니지? 베키 먹으라고 준 건 맞는데, 얘. 네 참말로 이거 베키 먹으라고 준 게가? 예. 형아야, 내가 와 베키한테 돼지고기 안 주는데 임마. 비계는 지방의 분자가 너무 커가 개가 먹으면 다리 쪽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는 게라 임마. 형님은 아는 게 참말로 많습니다. 네가 소고기 한 것만 떼었나? 수입 말고 한우로 해. 여기 먹고. 아, 나요. 내 동생 거예요. 네 동생도 있나? 이런 거 너네 때문에 아들 마음이 편찮으니까 내한테 맡겨둬.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버리고 올게요.
밤도 안 해졌는데 네 혼자 가면 안 무섭겠나? 벽해하고 같이 갔다 오나? 절대 절 놓지 마라. 토끼는 줄 알고 달리들어가 모가지를 문도 안 하나? 깜깜해도 조금만 참아. 오빠가 자주 올게. 아줌마, 아저씨, 형님, 누나 모두 죄송합니다. 저희는 엄마를 찾고자 부산으로 온 남매입니다.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시고 엄마는 돈 벌러 부산으로 가셨지만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어대는 동생이 너무 가엾어서 부산으로 왔지만 엄마는 엄마는 필요 없습니다. 진짜 불쌍하다. 재범이다? 어디서 놀다 왔냐? 그렇다고 돈을 버리면 어떡해? 우리 이제 주먹한테 죽었다. 그거 다 100원짜리거든? 지대 같이 와.
뭐지? 내기란 말이에요. 내가 가져갈 거예요. 야, 너 빨리 안 가? 내기란도 안 챙겨? 시골에 두고 온 기가 여기까지 널 찾아왔단 말이야? 좀 보고 배워라 이 자식아. 좋다. 니는 오늘부터 내하고 한 식구입니다. 에이 개새끼, 네 이빨을 확 들이면 개새끼 죽이. 아니다 아니다. 하모, 계람은 이리 그지라야지. 그래야 길들이는 맛도 있지. 니는 오늘부터 내하고 한식군기라. 귀양겠나? 덤비라 덤비 임마. 어디 그래갖고 우리 백희하고 친구하겄나 임마.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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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한테 오지 마. 찌댕, 아침부터 왜 때려? 웃긴다 진짜. 임마 이거 완전 똥개구만. 내가 진짜 여러 만들어 줘야 되겠네. 똥개야, 이리 와. 에이. 우리 오늘 쟤하고 같이 나가면 안 돼요? 제발 저 애들의 바람을 끊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뭘 잘해? 넌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좀 잘했다고 해주면 안 돼?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마. 왜? 니게 데리고 장사하니까 싫어? 배고프다. 넌 왜 그렇게 마음을 미워하냐? 마음이 너 무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널 찾아온 거 아냐. 됐다 그래. 찌댕, 그래도 넌 좋겠다. 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 왜 그래? 얘 왜 이래? 이런 찌댕! 날짜 한참 지난 거잖아! 이딴 걸 팔아? 야!
가자. 이런 거 가서 신고해야 돼. 뭐해? 가자니까. 내 또 상한 것도 모르고 처먹은 게 바보지. 야, 얘가 날짜를 어떻게 아냐? 먹었는데 왜 몰라? 빙신 새끼. 먹는데 눈이 뒤집혀가지고. 야, 어디 가? 정말 재수야, 왕재수. 가자, 마음아. 뭐야? 왜 저래? 야, 네가 유리창깨고 쳤나봐. 진짜 센텀이다, 그지? 유통기한 지난 거나 팔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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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개안타 했더니 와, 또 날마다 벌이가 쭈그라드라 말이다. 와, 내 심정 같아서는 이거 확 납비고. 전부 다 많이 버는데 돈이 어디서 샌다는 거야? 백희야, 너는 들어가 있거래. 이기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만 이제 머리 끝까지 겨울하네. 그만해요. 이건 또 못 가? 애들 시켜서 이러는 거 나쁜 거잖아요. 뭐? 나쁜 일? 내가 나쁜 일 좀 시켰으면 어쩔 낀데. 경찰에 신고라도 할 끼가? 에이? 억지로 이런 일 시키는 거 안 돼요.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유, 죄송하게 되십니다.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내가 네 끌고 왔나? 네가 좋다고 왔지? 한번 얘기해봐라. 오갈 데 없는 아들 데려다가 묵여주고 재워준 내가 나쁜 놈이가, 그거 보고 나쁘다 카는 네가 나쁜 놈이가. 에이? 우린 잘못 없어요. 갈 데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주인한테 대드는 개는 더 이상 개가 아니다. 그게 바로 개새끼니라. 안 들어가라. 맞는 걸로 골라 이거. 세상 많이 좋아졌네. 앵벌이가 휴가도 받고. 휴가요?
내가 없으면 네가 소유 오빠다. 그 새끼 무섭긴 진짜 무섭대. 한번 무니까 놓질 않더라. 근데 그 똥개 새끼 처음에 좀 버티던데? 버티기는 목 한번 딱 물리니까 꼼짝도 못하더라. 마지막에 숨 껄떡거릴 때 그땐 참 불쌍하더라. 사람도 죽을 때 그럴까? 어떻게 했어요? 뭐? 내게 어떻게 했어요?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네가 감히 낼쳐? 인자 너는 더 이상 내 식구가 아니다. 야! 야 너! 야 이대로 두면 차라리 죽어. 전화 공고 걸리면 우리가 죽어. 개만치로 내 발로 기어와가 용서를 빌거라. 백희하고 놀고 싶단다. 집어넣어라. 진짜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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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나요 뭐라고요? 나요 뭐라고요? 나요 이 개새끼가 아주 작정을 했구만. 뭐하나 이 새끼야. 아들 갖고 안 피하나. 야 이 새끼들 거기 안 쓰냐. 그거 봐라. 에? 내 이미지를 꼭 갚아주고 맡기고. 아, 나 백해. 어이 강윤사, 야들 아직도 연구장 못 찾은 기가? 벌써 며칠째고. 일단 모서로 보내라. 안 그래도 좀 이따가 데리러 올 겁니다. 그 토끼 두목 때문에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빨리 서둘러라. 네. 넌 엄마 안 찾아? 난 엄마 없어.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야. 마음이는? 마음인 어떻게 됐을까? 나 지금 여기서 나갈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잠깐만.
내 이름은 정연이야, 이정연. 기억할 수 있지? 다음에 만나면 오빠라고 불러도 돼? 소희야, 많이 무서웠지? 이제 집에 가자. 조용한 데로 가지. 나요, 노라고요. 妈妈 저리가 이 새끼야.
출국 날짜 잡히셨죠? 네. 그 사람 다시 들어오면 곧. 미국에서 초청장 들어온 거 확인했으니까 비자 받을 땐 무리 없을 거예요. 여기 여권하고 서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요. 저기요, 이거 잘못됐어요. 네? 이상해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잘못됐어요. 그만 비벼. 자꾸 비비니까 눈이 더 빨개지잖아. 급성복 내장이야. 네? 이 정도면 잘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네. 이거 엄마가 소희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준 거거든? 소희가 너 많이 좋아했으니까 너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럼 뭐라고 안 할 거야.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넌 여기 있어. 야, 눈도 안 보이면서 어딜 따라올라 그래? 자꾸 그러면 너만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왜? 또 너 버리고 갈까봐? 이제 눈도 안 보이는데 또 헤어지면 다시 나 못 찾을까봐 그래서 그래? 나 이제
다시는 너 두고 어디 안 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데. 나 때문에 다치고 눈도 안 보이면서 다 챙겨준 거 아는데 내가 어딜 가. 그리고 너 보면 자꾸 소희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래서 너한테 못도 해군 거 그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아직 미안하단 말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 마. 내가 너 꼭 낫게 해줄게. 방금 뭐라 했나? 내 고만하고 개새끼라 했지. 뭐지? 너도 베키 곁으로 가야지.
니놈 죽는 거를 내 꼭 보고 말기고만. 이 상태론 하루 이틀도 힘들어. 많이 고통스러울 테니까 네가 원한다면 차라리. 얘 듣고 있니? 아줌마 속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엄살쟁이에요. 별로 안 아픈데 괜히 엄살 피우는 거라니까요. 윤천이 보호자 되시죠? 소희야. 집에 가고 싶어? 그래, 가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면 깨끗하게 나을 거야. 찬이야. 찬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이젠 엄마 필요 없어. 찬이야. 엄마가 속이 살릴 수 있어? 엄마가 마음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냐고! 엄마가 정말 필요할 때 엄마는 어디 있었는데? 찬이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감사합니다.
왜 그래 마음아? 어디? 어디 가고 싶은데? 지금 소희 기다리는 거지?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나 너 훔쳐왔다? 소희가 생일이었는데 강아지가 갖고 싶다잖아. 미안해. 너도 엄마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그리고 소희 죽고 너 미워한 거, 소희 못 지켰다고 때린 거 사실 나한테 화가 난 건데 자꾸 너한테 화를 낸 거야. 다 치사하지? 네가 부산까지 쫓아왔을 때도 못 살게 군 거 진짜 미안해. 사실은 너무 좋았는데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근데 나 때문에 이렇게 다친 거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마마, 마마, 소희 보고 싶으면, 소희가 많이 보고 싶으면 소희한테 가. 나랑 너랑 소희랑 우리 셋이 행복했던 것만 기억하기로. 응, 마음아. 그래, 왔어. 도장 찍고 복사하고. 사랑해, 마음아. 찬이야,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오빠, 걱정하지 마. 나 여기서 마음이랑 잘 있을게. 오빠도 잘 지내?